셋째 날 아침입니다. 사실 다빈이랑 동혁이는 자고 있어요. 지금은 10시 10분이고요. 애들은 어제 유니버셜 갔다 와가지고 애들은 점심 먹을 때쯤에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일찍 좀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블루보틀에 가서 모닝커피랑 나가면서 저희 숙소 근처에 제 엄청 큰 가츠 샌드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츠 샌드 하나 먹고 모닝커피를 한잔 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OOTD는 머리는 그냥 대충 말렸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니트. 제가 옷을 두 개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그냥 굳이 뭐 여기서 패션쇼 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좀 춥단 말이죠. 점심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밤 되면 추울 것 같아서 오늘 또 다빈이랑 쇼핑을 할 거기 때문에 겉옷을 하나 살 예정입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츠 샌드 먹으러. 가츠 샌드는 오늘 휴무랍니다. 제가 늘 그렇죠 뭐. 그래서 블루보틀 가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츠 샌드는 내일 애들이랑 먹는 걸로 체크아웃 하면서 블루보틀 먹으라는 운명이 아닐까.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일본? 하는 사람들이랑 바리스타분들은 조금은 불친절합니다. 제가 최대한 일본어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아나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영어 메뉴판이 없었는데 계속 일본어로 말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머그컵도 샀거든요. 종이 봉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리 안내해 주신 분들이 진짜 친절하시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혹시 이거 가방 얻을 수 있냐 했는데 22엔이라는 거예요. 드렸는데 아, 혹시 너 음료 샀냐? 나 음료 같이 샀다. 그러니까 아 음료 사면 공짜다 기다려달라고 그분이 직접 뛰어가가지고 자리 안내 주시는 여자 너무 착하신데 계산하시는 남자랑 커피 주는 여자 그랬다. 좀 다른 분 친절하게 이 정도의 친절 정도였다. 옷을 구경하다가 숙소로 돌아갑니다. 블루보틀에서 머그컵 산 것 좀 내려놓고 화장실도 들리려고요. 근데 너무 추워서 모자를 좀 쓰고 와야 될 것 같다. 애들을 좀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GU에서 쇼핑을 왕창창 하고 함박을 먹으러 신사이바시에 왔습니다. 이 함박어집은 강성찬께서 K찬 씨께서 꼭 먹어보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이 2시 반이거든요. 근데 3시 반에 브레이크 타임이라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웨이팅이 있으면 못 먹는다. 아 진짜 너무 배고프긴 해. 빨리 먹고 싶긴 해요. 싸우지 마. 여기잖아. 아니 너가 하면 나.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여기다. 까막 눈이야.
여기 너무 최고다. 여기 진짜 최고야. 한국인이랑 젓가락 준대요. 너무 귀엽다. 젓가락 최고야. 완전 우마. 완전 우마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너무 모르겠어. 아, 너무 잘하세요. 네. 카카오. 카카오. 한국인. 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한국말 너무 모릅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주술회전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주술회전은 압니다. 만화책이랑 밥하는구나. 우와, 오빠 나 이거 샀어. 네 잠옷으로 입고 다니는 건 어때? 우와, 아니 나 이거 프린트도 좋아. 사람 진짜 많아. 사람 진짜 많아. 오늘은 주말. 오늘은 주말. 주말주의보. 오주. 동생을 위해 뽑아주는. 아니야, 더 밀어. 아이고. 제발 두 번 남았다. 그래, 오빠. 잼포. 아, 진짜 화나. 아, 진짜 화나. 왜? 어떻게 안 떠? 아, 진짜 화나. 이동야. 아, 제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잘 들어갔어.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짜고 진짜 달아. 드세요. 이게 좀 더 덜 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미쳤는데? 야, 맥주를 마시는 이유가 있네. 오케이, 나 술 취한 사람 같다. 술 취했어요. 시아철역으로 가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빨개 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술 취했다고 생각할 거야. 들어가라는 거 같은데? 띠꺼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고요. 캐리어를 우메다 역에 맡기고 라면을 먹으러 갑니다. 라멘 다베키마스. 맛있어. 어쩔 수 없어. 감내해야 돼. 엄청 야들야들하다. 만두 피자. 가지고 싶어. 야, 이거 17만원 정도 할 법하다. 다 사준. 대박.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와, 근데 퀄리티 대박이다. 대단한 곳이다. 역시 일본은 이런 걸 정말 대단하게 해. 이거 방패? 방패 용사. 몰라. 방패 용사가 뭐야? 방패 용사 성공방. 섬광광이 뭐야? 이세계물 아니에요? 이세계물은 뭐야? 너무 어렵다. 하나도 모르겠어. 자전거 타는 만화 같은데 자전거를 왜 이렇게 타며, 얘는 자전거 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발그레해진 것이며, 자전거 누가 이렇게 타? 난 초등학교에서 저렇게 타긴 했어. 아, 그래? 등교해볼까? 아, 등교 모드구나. 귀여워 이거. 전혀 가차 정글. 우리의 목적은 이곳. 어, 재무? 재무 예비군 받고 있다요. 정말 많아 가차. 완전 가차 정글이야. 다빈이가 있다고? 다빈아 왜 여기 있어? 다빈아 왜 갇혀 있어? 너 언제 이렇게요? 다빈아 왜 갇혀 있어? 너 언제 얼굴 내줬니 얘네한테? 응? 다빈아 왜 갇혀 있어?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잃어버렸어요. 애들이 어디 있는 걸까요? 동혁아, 다빈아, 동혁아, 다빈아. 동혁이는 제빈이 차이 티 시켰는데 너무 맛 없어서 한 입 먹고 안 먹는데요. 맛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샴푸만 나요. 네, 샴푸만 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제페니스 차이지. 잘 죽였습니다. 먹을 사람. 먹을 사람.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여러분. 하늘도 예쁘고.
너무하다. 하나밖에 안 줘? 한국 도착했고요. 밥 먹고 집에 가서 자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급하게 종료되었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솔직히 오늘 너무 정신 없었어요. 찍을 것도 없었고요. 우리 다음에 부산 10주년 때 다른 데 가자.